아, 오늘 이제 베트남 전통 국장 네. 아. 아오자이? 아오자이 한국의 전통 국장 한복 아. 한번 비교해보는 아 좋아요 패션은 저희들이 강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비교해드릴 거 패션 피플로 네. 아오자이? 베트남 사람들이 언제 아오자이를 입을까? 오! 나 이거 알아. 베트남 가면 요거 요런 사진 많이 봤어요. 어, 말로만 듣던 아오자이. 굉장히 이게 전통 의상이구나. 저 같은 경우는 이 옷을 입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. 네. 대부분의 몸매가 아주 베트남 여자 이쁘다는 건 저희 뭐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. 베트남에 미녀가 많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. 알 거예요. 네, 결혼하고 싶어. 어 이건 한복이다. 한복은 이게 난 느낌이 왔어. 이 한복은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한복 몸매가 드러나지가 않아.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보수적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보수적이라서 이게 다 가려야 돼. 다 몸을 가리고 몸매가 드러나나. 한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수적이에요. 그래서 여자는 최대한 가려야 돼. 대체적으로 아오자이는 이제 폭이 좁다면 한복은 폭이 이제 넓죠. 아, 이거, 이거 허리병. 베트남 또 가고 싶네요. 아, 근데 저 이 아오자이 이 복장이 확실히 이제 여성미를 강조하는 복장인 것 같아요. 약간 이너 같아, 이너. 이제 곡선이 이쁘다는 뜻이죠. 예스, 예스. 베트남 분들은 좋아요. 에이 뭐야 근데 또 우리나라만의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한복은 죄송합니다 저는 예, 아 베트남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아 좀 속상하네요 저는 우리나라 복장 되게 좋아요 뭔가 이제 한국적인 미가 느껴지는 색감이 되게 고와요 모던 현대적인 의상 아오자이의 현대적인 거. 오. 이건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. 오. 근데 여전히 역시 베트남은 그 몸의 선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. 아 너무 좋아. 근데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고급스럽다. 공주가 부티나. 고급스러우면서 이제 그 여성미를 강조해. 아니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? 굉장히.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대적인 아우자이가 아우자이! 뭐야? 오 이건 이제 한국! 전 되게 이 느낌이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과는 다르게 여성미가 좀 강조되지 않죠? 맞아요 되게 좀 이뻐요 네.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이분은 아마 이제 이 사진을 촬영 끝난 뒤에 노래 연습장 갔어요 뒤 노래방에 갔어 패션 디프레인 아, 저 개인적으로 이 바지를 안 입었으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지를 안 입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고급스럽네요 아 좋아 이런 현대적인 아오자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입이 그냥 딱 보라서 아 이건 좋다 아 이건 멋있다 아 좋네 멋있다 이건 괜찮네 현대적인 한복 아 우리나라 감성 잘 살렸어 진짜 매치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입고 이제 출근, 출퇴근, 직장인들 어색하지 않아요 출근 복장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통 웨딩 복장 이게 정말 결혼식 복장이네 진짜 아름답다 수수하기도 하고 청순한데 이제 또 여성미를 강조 맞아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결혼하면 진짜
수능도 아 기분 좋을 것 같아. 기분 좋을 것 같아. 오 이건 진짜 어디에요? 뭐 우리나라야? 한복. 아 맞다 이렇게 입고 하세요. 근데 이거 입는데 되게 오래 걸린대요. 맞아요.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한복 웨딩이 보편적이진 않잖아요. 맞아요. 이건 아마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한 거고 요새 조금 더 덜하죠. 그렇죠? 이게 뭐 거의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. 아니 태어나서 한 번 입을까 말까. 맞아요. 한국에서. 아오자이가 깔끔해요. 뭔가. 맞아 맞아. 심플하고 여성미를 강조 딱 여성미를 강조시키는 거. 깔끔하게. 아오자이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체적으로 이 한복 자체가 불편해요. 맞아요. 덥고 무섭고 입어본 사람들이 불편하다. 여기 안에 또 안에 뭐 있잖아. 네, 맞아요. 불편해. 불편하지만 아름다워. 현대적인 웨딩이에요. 오. 오~ 그냥 웨딩드레스 같긴 한데 심플한 아오자이 느낌을 잘 살려요. 전통과 과거와 현대가 딱 배치되는 이런 복장을 추천할 것 같아요. 서양적인 복장 굉장히 아름다워. 오! 아 이거 근데 이거는 모델 입은 거야.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복장 아니에요? 맞아요. 그쵸? 네. 일반 한국 여성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복장. 근데 서양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랑 비교했을 때 뒤처지진 않더라고요. 아, 저는 오히려 베트남 스타일의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가 느껴지고 되게 아름다워. 제가 만약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면 이 드레스도 추천할 것 같아요. 되게 소화시키기 어렵다. 아 이거 어려워. 물론 화보라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반 여성들이 입기에는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아 근데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.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한 번쯤은 입어봐도 돼요. 오늘 이제 어땠어요? 이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베트남, 개인적으로 베트남 의상이 나은가?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의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베트남 의상은 이제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. 아오자이. 아오자이. 아오자이! 아무튼 오늘